안녕하십니까. 엑소옵티브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영어명 본인 아일랜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오후 1시 50분 35초에 지진 4.4, 진원의 깊이는 519.1km였습니다. 오늘 오전 1월 10일 오전 9시 24분 36초에도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1월 1일부터 오늘 11일까지 총 12번, 13번이죠. 죄송합니다. 13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는 총 6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1일 시모다 4.9, 2일 시바 4.7, 3일 오키나와 5.0, 5.1, 두번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즈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쯧이 4.4, 1월 9일 혼슈 4.3, 1월 9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4.6, 1월 10일 후쿠시마 나미에, 저희가 나미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나미에 저기 4.5, 예,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쪽에서 발생된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혼슈 쪽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센다이 쪽에 미야기현하고 나미에 쪽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와테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저희가 미에현하고요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도쿄에서 1000m 가량 떨어진 그 오가사와라 제도는 이제 태평양 필리핀에 위치한 일본령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도에 속합니다. 오가사와라 이 제도 역시 오늘 오전에 히라라 저기 그 지진하고 마찬가지로 대만의 영향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기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그 대만에서 대만의 이란 지역, 중동의 이란이 아니에요. 대만의 이란하고 화롄 이두 지역이 대만에서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는 요두 곳에서 1월 9일 이란, 1월 10일 화롄 이두 지역에서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대만 바로 옆에 그 오키나와 쪽에 그 저기 뭐죠? 히라라에서 지진이 오늘 오전에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쪽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오가사와라 제도의 본인 아일랜드가 있는데, 본인 아일랜드에서 저기 오늘 또 지진이 발생했. 그러니까 대만에서 조금 떨어진 그 히라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저기 우측으로 또 태평양 쪽에 오가사와라에서 지진이 발생. 그러니까 이건 대만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영향이긴 하지만, 칠레와 저기 어디죠? 저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음에 그 저기 알래스카, 그다음에 뉴질랜드 얼마 전에 지진 났죠? 뉴질랜드, 그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했죠? 화산 1월 8일 날, 그다음에 오늘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의 고리에 속하는 국가들이 지금 계속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영향을 주니까, 대만에서 때그 저기 한 일주일 됐나요? 예, 거기 전에부터 저 화롄에서 지진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화롄 나니까 저 후지엔성, 한국말로 하면 복건성입니다. 후지엔 복건, 그렇죠? 복건성에서 그 저기 그 뭐야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왜냐면은 후지엔성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바로 대만하고 그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그 건너편이기 때문에, 주로 저기 그 샤먼 쪽, 후지엔성의 샤먼 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번에 후지엔성에서 저기 그 제일 났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중국의 저기 그 후지엔성 아니면은 저장성, 광동성, 그다음에 산동성까지는 글쎄 저기 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안후이라든지 산동성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상하이라든지
상하이, 그다음에 저기 후젠성, 그다음에 저장성 한세 군데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한 일주일 내에 중국에서 지진이 그 후지연성,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저 후지연성의 저장성, 그다음에 저기 저 상하이 그쪽에서 지진이 날것 같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능성만 가지고서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뭐100%이 지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의학도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백신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백신을 만들면은 뭐 몇만 명뭐 이게 어떠한 그 데이터 검사를 사람들 통해서 검사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쌓아서 아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백신으로 쓸수 있겠다고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백신을 그 저기 그 1년 정도의 어떤 그 준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10년 뭐 그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만든 어떤 그런 데이터 마찬가지로 이그 저기 그 지진 역시 기존에 우리가 과거부터의 데이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동일본 대지진 역시 호주 기상청에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조사한데서 분명히 대지진이 날 확률이 크다. 그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지진이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100%딱 집어서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또 찾아봐야겠지만 환태평양 조산대는 조심해야 된다.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호주 기상청에서. 근데 이제 환태평양, 그러니까 환태평양 고리가 불의 고리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 자기 그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그 호주 기상청에서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기상청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듯이 호주 기상청 역시 작년에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고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어떠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따른 데서 분명히 한번더 터질 것이다. 여기 그 수일 내. 그래서 결국에는 17일 뒤였나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성만 가지고서 왜 얘기를 하느냐.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서. 뭐 군대가 왜 있어요? 군대가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현재 존재하듯이 가능성을, 그 지진이 딱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데이터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만 가지고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호주의 기상청처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그 분명히 그 어떠한 그아그그 그분이 분명이라는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환태평양 조사인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가능성만 가지고 자꾸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날 것처럼 혹은 대만에서 지진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그 군대를 뭐 계속 그 뭐죠 신무기들을 더 만들고 매년 그런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저기 그뭐 선조치 후보구랑 비슷하다는 개념을 봐야 되나요?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요 얘기하고는 조금 약간 선저치 후보고하고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준비해 가야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6일인가 7일 전에 15번이 오전에 아마 오후까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세어볼게요. 20번 이상 나왔을게요. 오전에만 15번이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분명히 지진 날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비록 그것이 미소지진, 극미소지진으로서 미소지진 1에서 3, 극미소지진 0에서 1 이런 미소지진은 한 군데에서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응력이 그 뭉쳐있다는 얘기다. 위험하다는 하나의 그 dangerous 시그널로서 본다고 지진학자들 다들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렇죠. 결국 조심하는 건 데이터를 알아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쉐어하면서 그런 쉐어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진실에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그럼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자꾸 길어지는데 말이, 죄송합니다. 아까 그분이 어떤 말씀,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가능성만 가지고서 일본이 지서 이렇게 지진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일본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일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뭐 기분 나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막 하여튼 한두 분이 아닌데 지금 저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현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브레고리의 국가로서 현재 일본에서 발생이 되니까 일본 얘기를 할 뿐이지 전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대만하고 제가 무슨 대만 좋아해요. 왜 제가 무슨 대만을 나쁘게 생각해서 대만을 자꾸 대만에서 지진 났으니까 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얘기도 저 했었어요. 중국에서 대해서도 제가 그 영상 보시면은 뭐 중국 사람들 탈출하라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레주지스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우리가 액티브하게 움직여 보자란 그런 얘기인 거죠. 제 영상 구독하는 분 중에 제 일본어 선생님도 계세요. 그 언제 한 2015년부터 지금 한 6, 7년 동안 저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제 지금 구독자세요. 물론 저도 그분도 저기 유튜브를 하시니까 이제 구독자인데 서로 간에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 또 그분 말고도 제 그 아는 일본인 친구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쉐어를 하는 그러는데 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일본에 대해서 그분이 뻔히 지금 이 영상 볼 텐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그분한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 갖고 얘기해. 그분이 아시니까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영상을 그분이 벌써 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 말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우리 일본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과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저한테 이 시간 절대 무슨 일본에 대해서 뭐 자꾸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너 어떻다 뭐 자꾸 안 좋은 얘기 하시지. 그만, 스탑! 그만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칠레에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저기 그 1월 8일 리터 규모 6.3이었죠. 그다음 인도네시아 메라피아산 폭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월 9일 그러니까 날짜별로 보면은 칠레, 알래스카, 그다음 1월 5일 캘리포니아, 1월 8일 뉴질랜드, 1월 8일 인도네시아 메라피아산, 그다음에 지진 1월 9일 대만, 1월 10일 대만, 1월 11일 일본.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 다
영향을 지금 서로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들이 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오늘 그 오가 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지금 우려를 좀 저만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대지진의 발생을 우려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8.5만 두 번이 일어난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번 보면은 이 오가사와라 제도가 그때 그 2012년 2월 29일 0시 7분 35초에 지진 규모 리터 규모 5.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년 7월 1일 6.2, 그 다음에 15년 5월 30일 지진 규모 리터 규모 8.5, 16년 10월 5.5, 16년 11월 30일 또 8.5. 8.5면 굉장히 큰 겁니다. 8.5면은 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2008년도 그 쓰촨성 대지진이 엄청 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 많은 희생자를 낸 쓰촨성 대지진이 8.0이었어요. 근데 오가사와라 제도 본인 아일랜드 저희가 지진 규모 8.5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언제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들 오가사와라 제도 본인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왜 본인 아일랜드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저기 그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본인 아일랜드라고 쓴단 말이에요. 오가사와라 제도라는 말을 요즘에는 좀 쓰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 아직도 본인 아일랜드라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 아일랜드라는 단어가 떴을 때 아 이게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영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년도 2018년도 8월 17일 그 다음에 여기는 6.6 다 셉니다. 8.5, 6.6.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결국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마찰로 인해서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주로 그렇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0년 이후로 이 일본 도호쿠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일본 근해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이 태평양판의 판 이동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태평양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국가들 태평양 저기 환태평양 조산대 이 브레고에서 자꾸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판 밑으로 이동하는 태평양판의 판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가 지금 응집이 되면서 이 에너지가 충분히 응집됐다가 한 번에 발생이 팍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대지진 얼마짜리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한국까지 6시간에서 빠르면 6시간, 늦으면 9시간, 9시간이면 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를 봤어요. 만약에 후쿠오카를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어떤 그냥 큐슈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만약에 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속보가 뜨겠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속보가 뜰 것 같진 않아요. 일본에서 만약에 한 뭐 8.5가 떴다 하더라도 속보는 안 뜰 것 같아. 그냥 이제 몇 시간 정도 뒤에 그런 기사로 그냥 좀 뜰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뭐 브레이킹 뉴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속보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잠자고 있다가 만약에 일본에서 저녁에 비견한 예를 만약에 뭐 일본에서 뭐 한 저녁에 뭐 10시 정도에 만약에 큐슈에서 지진이 났어요. 한 8.5 정도가. 일본 분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이걸 기분 나쁘게 자꾸 일본 분들이 제가 한 얘기 기분 나쁘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일본 분들이 이해하시는 이거는 기분 나쁘라고 지금 일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안타까운데 그냥 서로 간에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큐슈에서 8.5가 터지면 자꾸 일어나면 이미 쓰나미는 한국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해 근처에
뭐 어느 또 한국의 또 무슨 무슨 지역을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무슨 지역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겠죠. 그 지역에 타격이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그 미국에 지금 어디야 그 저기 그 버지니아에서 얼마 전에 그 소행성 큰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슈퍼 볼케이노 옐로스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인다는 게왜 움직? 자꾸 아이다호, 몬타나에서 자꾸 지진이 발생되는 지진이. 그것도 진원의 깊이가 낮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겠어요? 와이오밍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러니까 물론 와이오밍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몬타나 아니면 아이다호입니다. 하지만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도 사실은 그좀 뭔가 좀 이상하다. 어떠한 지진의 전조현상 아니겠느냐. 이게 그 미국의 그 버지니아의 유성이 큰게 떨어지고 나서, 소행성이.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미국에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어떤, 큰게 뭔가 터지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뭔가 불안한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월에 무지개구름 지진은 떴죠. 그다음에 또 7월에 유성 떨어지고 9월에 유성 떨어지고 뭐 그다음 11월에 큰거큰 화구가 조그만 게 아니라 큰 화구가 떨어진 거예요, 유성이.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니까 그뭐저 문어가 뭐 저기 그 뭐죠? 발이 9개짜리가 잡힌다든지. 어떠한 시그널을 자꾸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까 어떤 분이 뭐 얘기했지? 그냥 가능성은 본인만 알고 우리는 알기 싫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쉐어하고 있다. 인포메이션을 쉐어해서 업그레이드 네? 하자는 얘기죠, 서로 간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미국에 지금 사시는 분들도 좀 유의 깊게 미국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는 그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도쿄도에 속하는 오가사와라 제도는 이제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서태평양상에 있는 제도고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에서 그 떨어진 아열대에 걸친 군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상 모든 섬이 도쿄도 오가사와라 지청, 오가사와라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고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이제 일본 얘기 나오니까 일본 분들의 지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저기 그 일본은 지금 보면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 1876년 이 오가사와라 제도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76년 내무성의 관할 지역이 돼서 이 오가사와라 제도가요 공식적으로 그 일본의 영토화 된 겁니다. 그 전엔 아니었고 이 오가사와라 제도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6년에 내무성 관할 지역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저기 일본의 영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80년도에 도쿄부에 속하게 된 거고요. 아,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국서에는 발신자가 쇼군, 일본 막부 정권의 최고 실권자죠. 이 쇼군에서 천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천황은 실권은 없었어요. 물론 잘 아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기 그 우리가 한번 일본을 알자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오늘 지진이 난 오가사와라 제도는 그 저기 1876년부터 일본의 공식적인 여기 지도 저기 그 영토가 됐습니다. 그다음 도쿄부에는 1880년부터 도쿄부에 속하게 됐고요. 그 이제 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가사와라 제도가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은 이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 걸친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매주 주시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원년인 1868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이 저기 이 1868년 3월 14일 날 일왕 16살밖에 안된 일왕이 이제 그 일본 국민들한테 대국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직접 천황이 이제 일왕이 직접 저기 그 친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일왕이 직접 그 뭐죠? 그 일본을 쇼군이 이제 막부 시대였는데 이 1868년 3월 14일부터 일왕이 직접 일본을 이렇게 그 저기 뭐죠? 도미네이트하게 됐다기 그 직접 이제 컨트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의 사실 근대화를 우리가 일본의 직접 본인이 자생적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일본 역시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일본을 저기 그 뭐죠? 일본의 그 무역을 오픈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이 자기네 오픈한 이유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3년에 왔기 때문에 오픈한 거예요. 그때 뭐그배 4척을 끌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역시 타이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그 쇄국 정책을 하다가 된 거고, 뭐 우리도 물론 쇄국 정책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저기 약그 한국처럼 조선처럼 많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집단들의 신흥 상인들하고 하급 사무라이들하고 신흥 상인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좀 이게 너무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좀 서구의 어떠한 그러한 양인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안 된다. 불평등한 조약을 다 통상적으로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신흥 그 하급 사무라이하고 막부 저기 뭐죠? 신흥 상인들하고요. 고려하고 좀 비슷하죠? 고려하고 저 고려도 역시 그런 조선도 물론 모든 게다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때는 신흥 저기 4대호 세력들은 신흥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기존 세력들은 아무래도 구세력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저기 그 1868년에 이제 그 신흥 저 하급 무사들 사무라이들하고 이제 그 신흥 상인들이 그 저기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면서 막부는 이제 그 쇼군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쇼군이, 그때 당시 마지막 쇼군은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이제 에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700년이 넘게, 죄송합니다. 여기 진행이 되어 온 막부 시대는 끝나고, 저기 일왕이 이제 직접 그 일본을, 그 뭐죠? 그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일왕이 뭐 직접 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때 아까 이제 16살의 어린 나이의 소년이 실적으로 다 어려웠겠죠. 결국에는 그 신흥 세력들이 저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 무슨 뭐 부국 강병을 위해서 했을 테고 다음에 신흥 세력들이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움직였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또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이 오가사와라 제도, 오늘 지지인한 오가사와라 제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그 저기 국가가 됐다는 거죠. 일본의 그 편입이 된 거고 그 전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제도는 인구는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